자, 좀 더, 좀 더! 앵콜 원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박자 맞춰서 앵콜 시작! 감사합니다. 앵콜 외쳐주신 인재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도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춥진 않으시죠? 저는 사실 추울 줄 알고 단단히 챙겨 입고 왔어요. 제가 무대에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께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위에 옷을 가끔 벗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벗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실까봐 오늘은 벗지는 않을 건데, 날씨가 추울 줄 알고 챙겨 입고 왔는데 딱 공연 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뒤에 남은 아주 훌륭한 가수분들 많이 계시니까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희재한테 어떤 노래 더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노래요? 돌리도? 아무거나 하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도 가수가 정해놓은 노래 그냥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소통하고 싶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왔으니까 신나게 한번 김희재의 화려한 골반을 보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시는 무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미스터트롯에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불러드렸던 노래입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노래죠? 어떤 노래라고요? 돌리도! 라는 노래 한 곡 더 신나게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계신 분들도 함께 신나게 즐겨주실 수 있으시죠? 이왕 서 계시는 거 한번 신나게 허리를 돌리고 흔들어 제껴보자고요. 우리 다같이 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리도. 자,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다같이 머리 위로 봐주. 세제 매달린 이 온몸의 사랑아,
감사합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